네, 11월 15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올해 육군 특전사의 특수작전 경연대회 결과 기성부대 악어대대 이중대가 최우수 팀이자 육군 최장의 300전투원 특전팀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경연대회에는 각 여단을 대표해 7개 팀 장병 10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이들은 4박 5일 동안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적 후방 침투와 항공 화력 유도 등을 수행했고 장거리 침투와 생존, 주특기 능력 발휘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빛부대 15진에게 유엔 남수단 임무단이 부여하는 유엔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1966년 유엔 사무총장이 제정한 유엔 메달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완벽히 수행했다는 징표입니다. 한빛부대 15진은 지난 3월 현지 전개 후 보르공항 활주로 연장과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재방복구 등 100여 건의 재건 지원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병무청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병역환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당일에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중앙신체검사소와 10개의 병역환전검사장은 휴무하며 18일부터 다시 검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병역환전검사는 다음 달 7일 종료되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검사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스위스와 프랑스에 각각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 지사와 홍재하 지사의 유해가 대한민국을 떠난 지 100여 년 만에 국내로 봉환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두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식을 15일 거행하고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밝혔습니다.